선수는 2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인전 경기에서 맞붙게 되는 매치업입니다. 서한솔 선수의 선공으로 두 선수의 32강전 첫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굉장히 두툼한 두께로 5 쿠션 공략을 했고요. 네. 진행은 괜찮게 돼 보이는데 이게 천천히 다가서면서 건드립니다. 득점 가져가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서한솔 선수는 시작을 하는 초구를 5 쿠션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3 쿠션보다 키스의 확률은 조금 많지만 그래도 득점이 된다면 포지션 플레이가 정말 좋은 그런 배치를 선택했네요. 자, 곧바로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선솔. 옆돌리기 부드럽게 큐를 넣었는데요. 좀 짧았습니다. 자, 초구 배치만 해결하고 돌아가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0이 됩니다. 얇은 두께를 치면서 일목적구는 반대쪽 코너로 보내놓고 네. 내공이 득점이 되면 포지션 플레이까지를 노린다라는 서한솔 선수의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득점이 실패됐고요. 예. 바로 그 실패된 서한솔 선수의 큐볼이 김민영 선수의 큐볼과 붙으면서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다가 네, 이제 재개가 되는군요. 아, 김민영 선수가 빨간 공 쪽을 먼저 겨냥을 해봤는데 일단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공은 가운데 있고 양쪽 공 다 멀기 때문에 어떤 공을 쳐도 멉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비껴치기. 여기서 회전력이 자 옆으로 지나갑니다. 불편한 자세에서 단장단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지금 정도도 굉장히 지금 근접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에서 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친 공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닝은 아쉬움을 머금고 돌아가야 했던 김민영 선수고요. 서한솔이 두 번째 이닝 공격을 준비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또 하나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전력을 살짝 억제시킨 다음에 조금의 속도감으로 라운드를 살짝 만드는 그런 아주 예민한 좁은 각 뒤로 돌려치기였는데 서한솔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켰네요. 김민영 선수도 뭐 저번 시즌에 3위를 기록했었죠. 그렇죠. NH 농협카드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3위를 기록한 서한솔 선수가 뭐 컨디션상은 조금 더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뒤돌리기. 이게 자, 노란 공이 내려오면서 살짝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아마 노란 공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조금 짧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5 쿠션으로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라인이 조금 짧아 보였어요. 살짝 밀어주면서 곧바로 인사까지 건네던 서한솔 선수입니다. 연속 2득점 기록하고 있는 서한솔. 자, 옆돌리기 갑니다. 키스 뺏는 두께는 아주 잘 쳐냈고요. 내공의 진행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득점이 연결됩니다. 연속 3득점. 지금 같은 배치를 칠 때 서한솔 선수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네. 그냥 부드럽게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목적구를 횡단을 시키려고 의도를 아예 보여주죠. 저렇게 키스를 내가 완벽하게 빼내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설계하고 설계한 내용대로 실행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PBA 무대에서 최고 성적은 준우승 한 차례가 있었던 서한솔 선수고요. 자, 끌어서 뒤돌리기인데요. 살짝 끌어놨고요. 여기서
아, 좀 짧아지네요. 두 번째 이닝에서 석점 추가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여기서 라운드를 만들면서 친 이유는 키스를 빼기 위한 얇은 두께를 치면서 끌어치기를 한 거고요. 네. 아, 근데 공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짧아지더니 조금 아쉬운 공격이 됐네요. 그러니까 서한솔 선수는 직전 개막전 투어에서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었고 김인영 선수는 직전 개막전 투어에서 32강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아쉽게 또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두만 두께로 일목적구를 밀어놨는데 두께 설정은 좋았지만 회전력 전달이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공이 짧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드레스 준비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아, 지금은 완전 짧게도 아닌 길게도 아닌 그 딱 중간으로 진행이 됐네요. 세 번째 이닝은 득점 없이 건너가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팀리그에서 이제 여자 복식 경기에 나왔을 때 네. 저는 희한하게 좀 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굉장한 감동을 받더라고요. 오. 뭔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죠?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 두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치고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도 좋고 굉장한 감동을 좀 일으킨다라고 느꼈거든요. 오, 네. 오늘은 또 두 선수가 적이 돼서 굉장히 또 서로 좀 불편할 겁니다. 예. 아직 32강전 첫 번째 세트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리그에서 또 여자 복식 또 파트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가져갑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5대0. 빗각에 입사각에서 굉장히 예민했던 두께인데 여기서 두께 컨트롤이 아주 좋았고 네. 그 두께에 걸맞는 회전량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서한솔입니다. 뒤돌리기 갑니다. 네, 공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연속 2득점. 일목초코를 아예 두껍게 치면서 단 쿠션을 먼저 맞춰서 빨간 공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득점까지 성공이 됐고 다음 배치도 뒤로 돌려치기를 칠 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 속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네요. 오. 일단 빨간 공의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3쿠션 직접 공략도 뭐 가능하고 4쿠션 공략도 가능한데 3쿠션 직접 공략은 키스의 위험이 조금 더 있고 4쿠션으로 얇게 들어갔습니다. 자, 길게 뒤돌리기 조준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서한솔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조금 쓸 수 있었던 배치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회전량이 넉넉해야 퍼쿠션의 각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서한솔 선수가 함정에 속지 않고 득점을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홍종명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시즌 첫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던 서한솔 선수이기 때문에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렇죠. 아, 지금은 키스가 나고 예. 말았습니다. 일단 4이닝에서 석점을 추가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32강전 첫 득점이 필요한 김민영
4이닝 공격을 준비합니다. 아직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김민영 선수가 받는 공 자체가 난이도가 정말 높은 공들만 계속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더블 쿠션으로 올라 장장 단 갑니다. 야, 네. 득점. 32강전 자신의 첫 득점을 신고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여기서 각도가 잘 만들어졌는데 조금 모자른가 싶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예. 득점이 됐습니다. 아주 살짝 쿵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샷을 준비하는 김민영. 뱅크샷. 조금 짧게 진행이 됐네요. 그렇네요. 일단 3이닝 공타를 끊어냈고 32강전 첫 득점 맛을 보고 돌아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눈이 정말 크죠? 네. 곧바로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충분히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치죠. 네. 노란 공의 왼쪽 편으로 치기에는 옆 돌리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비껴치기를 칠 수밖에 없고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는 횡단샷과 좁은 각 옆 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네. 횡단샷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지금 테이블의 컨디션을 확실히 알아야 또 가능한 공격이고요. 고민을 마쳤습니다. 서한솔. 당점의 방향이 횡단샷을 겨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횡단으로 쿠션. 네,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해봤던 서한솔 선수인데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수도 천천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쪽에 뒤돌리기를 바라보기에도 뭔가 키스가 조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지금은 얇은 두께를 쳐야 하는데 앞돌리기로 가네요. 퍼쿠션 라인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앞돌리기 네 풀어. 좋습니다. 됩니다. 한 개 포인트를 정립하는 김민영입니다. 뒤돌리기 쪽은 뭐 키스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고 네. 퍼쿠션 라인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차근차근 간격을 좁혀 나아가는 김민영입니다. 앞돌리기 형식의 대회전 진행 좋아 보입니다. 자 그대로 툭 내려옵니다. 득점. 연속 2득점 챙겨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 치면서 일목적구는 이목적구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내공은 천천히 진입하면서 득점까지 됐고 다음 배치도 내공이 조금 붙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큐디를 살짝 들어준다면 옆돌리기나 비껴치기의 형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갑니다. 비껴치기 돌아서 여기서 네 마지막에 좀 짧아졌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짧아질 수밖에 없는 입사각이었죠. 예. 워낙에 누워서 들어간 입사각이기 때문에 회전 밀림의 양을 억제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김민영 선수 지금처럼 반대전도 조금 사용하고 임팩트 양을 사용하면서 밀림을 억제는 시켰지만 그래도 모자랐네요. 자, 현재 넉점 차 리드 서한솔인데요. 앞에 공에
두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노란 공을 못 맞췄습니다. 자,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게 되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지금은 왼쪽 오른쪽 뒤돌리기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는 빨간 공의 왼편으로 시도합니다. 긴 쪽으로 깊숙하게. 아, 여기서 자, 아, 짧아 짧아집니다. 네. 예. 일단은 뭐 회전력도 많기도 많아야 됐었는데 일단은 원 쿠션이 맞은 위치가 코너 부근이 아닌 좀 앞쪽을 맞아서 일단 첫 번째로 짧아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점을 좀 내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길어지기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두 이닝 동안 침묵하고 있는 서한솔 선수인데요. 지금은 장쿠션에 맞지 못하면서 지금처럼 이동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왼쪽 오른쪽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길이 다 있었던 뒤로 돌려치기인데 선솔 선수가 선택한 위치는 코너 부근까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뒤돌리기를 생각했던 서한솔 선수인데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뒤돌리기 좋습니다. 내려오면서 득점 성공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침착하게 빗가게 입사각에서 얇은 두께 쳐냈고요. 네.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낸 김민영 선수죠. 득점이 뭐 워낙에 깔끔하고 잘 됐기 때문에 다음 배치도 굉장히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 이건 미스인데요. 자, 뒤돌리기였는데 지금은 김민영 선수가 좀 착각을 많이 했죠. 얇은 두께를 쳤어야 했던 배치였어요.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량을 좀 줄이고 코너 부분을 보내면 포지션 플레이와 득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배치였는데 네. 아, 이게 두껍게 맞으면 항상 장단으로 해서 이적구로 내려오거든요. 살짝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점만 기록하는 김민영 선수고요. 차츰 차츰 따라가고 있는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투 뱅크 샷으로 안 걸리네요. 지금은 사실 공이 빗나갔지만 이거 왜 못 맞췄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얇게 맞았어야 되는 공이라 충분히 지금처럼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곧바로 김민영 선수에게 턴이 넘어갑니다. 얇은 두께, 두께가 굉장히 얇게 들어갔는데 비껴치기였는데 짧아집니다. 지금 공은 뭔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쳐서 안 맞았습니다. 얇은 두께를 쳐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쳐내면서 지금처럼 짧게 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쉐퍼샷으로 갑니다. 실수가 나오는 서한솔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4이닝까지 7점을 만들어 놨던 서한솔 선수인데 지금 9이닝까지는 그 7점에 멈춰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은 멀지만 옆돌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흰볼이 내려오면서
3쿠션 지점에서의 키스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쳐냈고요. 좋습니다. 야. 성공시킵니다. 김민영. 일목적구를 지금처럼 두툼하게 밀면서 횡단을 시키는 키스 타이밍을 잘 만들었고 회전력 조절도 좋았기 때문에 이목적구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잘 도착했습니다. 7대 1로 끌려가던 흐름이었는데 7대 5까지 거의 다 따라온 김민영 선수입니다. 얇게 쳐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뒤돌리기 득점 연결을 시킵니다. 얇게 잘 쳐냈기 때문에 뭐 일목적구 키스는 배제가 됐고요. 각도 또한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7대 6. 한 점 차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퍼쿠션으로 두툼하게 밀어내서 키스 빼냈고 내공이 아 안쪽으로 좀 깊나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이제 물론 영상을 통해서밖에 느낄 수 없지만 테이블의 컨디션이 조금은 짧게 진행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네요. 어쨌든 항상 테이블의 상태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당구 클럽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 오는 날, 습한 날 이럴 때 테이블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천천히 회전력으로 마지막에 뒤돌리기 내려옵니다. 득점.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스핀볼의 형태로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죠. 네. 마지막까지 회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각도 또한 잘 만들어냈고요. 5이닝부터 멈춰있던 스코어보드를 바꿔놓습니다. 점수 8대 6. 고민을 하다가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실수가 나오는군요.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맞출 공이 아니었죠. 서한솔 선수가 뭔가 임팩트에 이 조절을 하는 그 조절 감각이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듯합니다. 깨치기를 치기에는 거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에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네. 투뱅크가 됐는데 역회전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투뱅크가 된 게 아니라 원뱅크지만 이 안쪽으로 걸어치기가 된 거죠. 지금 장쿠션을 다시 한번 맞지 못하면서 근데 김민영 선수는 이 배치를 겨냥을 하고 좀 친 듯한 느낌도 있고요. 자, 10이닝에 동점 스코어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조금은 애매한 각도입니다. 흰볼에 왼쪽은 거의 뭐 칠 수 있는 공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오른쪽 편을 겨냥하면서 얇은 두께를 치면서 앞돌리기 대회전 형식도 가능하고 네. 빨간 볼을 왼쪽으로 끌어서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그 배치는 조금 자신이 없는지 흰 볼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빨간 볼 왼쪽 뒤돌리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끌어서 뒤돌리기 여기서 서서 올라갔는데 5 쿠션 네 살짝 짧았습니다. 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짧은 듯한 진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코너북은 어느 정도 잘 들어가 줬는데 회전력이 계속해서 조금 풀리는 듯하면서 쿠션에서 마지막에 계속 튕기는 듯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살짝 끌어놨고 들어서 뒤돌리기인데 회전이 많네요. 지금도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설정이 일단 좋았고 여기서 직접 3쿠션으로 겨냥을 했는데 뭐 회전력을 빼고 갔어도 됐고 지금처럼 회전을 많이 살렸어도 됐지만 일단은 끌림의 양 자체가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리기 대회전으로 갔습니다. 대회전. 야, 좋습니다. 득점 가져가면서 역전 성공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1세트 초반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서한솔 선수를 상대로 리드를 가져오는 김민영 선수고요. 내공이 좀 붙어 있었던 배치였는데요. 뒤돌리기는 득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1세트는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조금의 긴장감 서로를 좀 아무래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뭐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뭐 그런 걸 많이 느껴봤는데 네. 이렇게 맨날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시합장에서 이렇게 적이 되어서 경기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조금 뭐 마음이 좀 불편한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독한 마음 먹어야죠. 그렇죠. 넣치기 키스가 났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런 분위기, 감정들을 지금 가지고 경기를 임하는 두 선수인데.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옆돌리기. 안 맞았네요. 일목적구가 살짝의 빗각 그리고 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컨트롤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맞을 듯한 느낌의 공들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확실히 테이블 컨디션이 오늘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빗겨치기로 회전력이 자 억제됐어요. 예. 네. 뭔가 모르게 조금의 답답함이 계속해서 조금 조여옵니다. 네. 3이닝 연속 공타 서한솔. 사실 서한솔 선수가 또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한동안 침체기도 있었는데 사실 또 지난 시즌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서 또 이번 시즌 초반에 출발 굉장히 또 좋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 뒤돌리기는 두께가 이렇게 얇게 맞아서 단 쿠션이 먼저 맞고 말았어요. 예. 천천히 지금 공의 배치들을 눈에 담고 있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짧게 진행을 시키려고 예. 임팩트도 조금 사용하고 했지만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치는 키스가 발생했습니다. 적 구간에 키스가 나오면서 배열이 흐트러졌고
벽 돌리기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블 쿠션이 입사각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더블 쿠션 진행 좋아요. 야, 깔끔합니다. 가져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예민한 두께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쳐냈죠. 네. 1적구가 2적구 쪽으로 가지 않는 얇은 두께 설정 잘했고 그 두께에 걸맞는 회전량 조절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깔끔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장장단 코스로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득점 가져가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세트 포인트입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돌아서 진행됐습니다. 득점 성공시키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브릿지를 길게 잡은 상태로 얇은 두께 잘 쳐냈고요. 네. 일목적구의 키스의 방해는 없애놨고 득점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이 배치 대회전으로 확실하게 해결을 해내면서 이 첫 번째 세트 11대 8의 스코어 김민영 선수가 가져갔습니다.